점점 더 무더위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중 라운드로 22라운드 울산과 인천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인천도 지난 9라운드였죠. 4월 25일 그 경기도 주중 경기였는데 패했던 경기를 또 오늘 경기에서 승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보다 선수도 없긴 했는데 아무래도 울산현대가 지금 좀 강하니까 아마 저는 희망적으로 무승부? 아니 좀 더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승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에르난데스가 좀 약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 골을 통해서 좀 자존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1위 팀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수치를 많기 때문에 일단 수비적인 면에서 거주를 많이 하셨고 실점을 초반에 안 한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득점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격수다 보니까 득점을 해야지 이제 팀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덕이 형이랑도 라커룸에서 얘기를 했는데 크로스 상황에서 되도록이면은 약간 서로 맞춰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맞춰놓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한번 했더만 죽지퍼 한번 낙서로 야 근데 그 너 빨랐어? 야 얘 빨랐어 뭐 아니 좀 이상해서 아니 죽지퍼 썼던데 죽지퍼 썼다니까 죽었어 이거야 뿅뿅이야 뿅뿅 깜짝이야 그거 갑자기 앞 질러오길래 죽지퍼 썼다 뿅뿅 지효는 좀 빨랐다 몰랐대? 매 경기 또 울산하고 하다 보면은 기술과 또 스피드가 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건은 또 시공간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컴팩트한 간격과 또 강한 압박으로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통해서 또 찬스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그 양말 신고 신으니까 애초에 양말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자르고 이거 라이터 하는 거는 이거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녹이는 거지. 이렇게 튼튼하게. 그러니까 얘를 양말로 안 쓰고 다른 양말을 신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 양말 이거 다른 거. 다른 거 이렇게. 이게 언제 봤을 때 쟤네는 얼마큼 뛰냐 전반에 비슷한데 얼마큼 공간에 있냐야 네. 공간에 붙어있어 실패가 붙어있는 게 붙어있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살아가면 이제 이게 또 커트다니까 또 한번 또 수비하고 도움이 어디서 계속 못 해서 이거 어디서 못 팔까 자 시작해서 우리가 끝나면은 결과가 누가 이기든 비기든 지든 결정하면 경매 받아드시자고 근데 하나 take it. 우리 없는 경기하고 나와. We don't want to leave any shame here. We don't want to leave any shame here. 그 남기고 나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뒤집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아쉽냐. 그러기 전에 그런 상황 앞두기 전에 우리가 게임 위크를 할 거야. We don't want to regret parting ways. 아쉬운 결과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The result is something is out of our control. 가져오면 되는데 But I don't want to leave any regrets here. Don't. 잘했어.
wait for a good chance to pass, you know? If they have a bad pass or a slow pass, or we're behind you, wait for it. Yeah, yeah. 그만하면 계속 거의 뭐 뭐다 프리맨 6분 남았어요 6분 1차전 때는 개 걱정을 해가지고 골 다 들어갔구나 동명 아탑 있잖아 네. 걔가 애매하게 볼 받아가지고 사이에서 우리가 리필드가 확 빠져버린다 네. 그럼 그때는 좁혀서 좀 지연만 해줘 네. 우리가 무조건 볼 테니까 네. 그리고 마티나나한테 어필이면서 네. 걔네 걔가 등지고 있잖아 그럼 등지게 걔가 뜨고 어필이면서 오케이. 다음 동작만 할 수 있게 네. 헤딩 할 때도 우리가 리바운드 싸움 될 테니까 슬라이딩하고 잘 없다고 신경 쓰는 법은 알겠지? 네. 커버하는 부분들 네. 네. 울산하고 울산 선수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날씨 자기 자신하고 또 그라운드 컨디션이라든지 여기에 또 잘 적응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게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패스미스가 많고 또 아니면 위험 지역에서 플리어하다가 상대방한테 근데 용서 안 한다니까 데미지를 입는다고 아니면 골든 또 스타전 패스에 대해서 안 나오도록 조심하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험 지역에서 볼 뺏은 이후에 첫 번째 패스라든지 아니면 이게 계속 끊기다 보면 볼 3초, 4초, 5초 소요하고 1분 이상 볼 뺏을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게 아무리 후반 가면 갈수록 체력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고 데미지 있는다고 볼 뺏은 이후에 첫 번째 패스라든지 아니면 탈압박에 대해서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볼을 갖다가 앞으로만 가지 말고 소요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청문회한테 에어볼이든 발 밑에 들어가면 리필드든지 아니면 윙포들이 빨리 접근해가지고 또 수고하고 연기하려고 애를 쓰고 어? 네 Come on boys, let's go 싸우자 그래 허세! 나이스! 혹시 Come on boys 한 명 바로 성원이나 보석이나 민석이가 쓰시잖아 얘네 셋이 수비하는 호흡 올라와 있다고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괜찮아 야 쟤네 용병들 3명 뛰니까 수비가 아예 안 된다고 쟤네가 Boys, it's not fucking Real Madrid and Osan Don't be scared to press them They come into our half easy And we're just back up Even a little bit of pressure and they lose the ball The centre-back's coming And we just let them
걔네 셋백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냥 And bust up, even a little bit of pressure, and they rush the pass to the side back. 민성이랑 보석이 조금만 압박하면 쟤네 지금 쉽게 쉽게 공 잃어버리니까. 형이랑 괜찮아 지금 좋아 나쁘지 않아. 젤리한테 말을 하라고. 말 안 하잖아. 멘탈 쪽 왜 안 들리냐? 뭐? 게임 안 되면 뭐해? 왜 안 되는데? 볼 받기 전에 상황 인식했잖아. 붙은지 안 붙은지. 힘들 때일수록 더 상황 인식해라고. 야 붙은 나 붙었는데 그걸 갖다 왜 왔던 볼이 났냐고. 뛰어다닐 생각하지 마고 야 못 뛰어다니면 더 생각을 속도를 높이라고. 그리고 야 볼 반대쪽에 있을 때 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떨어진 세컨볼이라든지 아니면 공을 부어먹냐고.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포지셔닝을 갖다가 위치 선정을 잘해라고 알겠지? 어? 성훈이 주변에 떨어진 세컨볼 갖다 키가 그게 너무 보기 될 거냐.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세컨볼 장악하냐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지. 그리고 야 뽀얀 사람이라고 야 그래 뭐 야 롱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밑 들어오면 내가 강조할 수 있는데 강경이 멀다 보니까 그냥 앞 무술이들한테 아니면 밀리터한테 압박당하면 그냥 때려버리잖아. 강경이 쫓더라고. 야 스프린트하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고. 힘들어서 못해. 어? 자 같이 이겨 다시 같이 오케이 키운다 키운다 아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만족하지 맙시다 더 해야 돼 더 만족하지 말자고 특히 우리가 내려서 수비를 할 때 볼 잡은 사람한테 더 강하게 해주고 그쪽에 해주라고 알겠지 그리고 절대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합타임 때 쉬고 난 이후에 아웃 오브 리플레이 할 때 야 더 두 번째 들어가면 더 힘들다고 더 집중하자고 어? 네 알겠지? 네 가자 싸우자 수루인남이야 거기 잡아내라 미드필드에서 네 경은 미드필드에서 수루인남 더 강하게 경은 미드필드에서 근데 수비하다가 누군가 있다 정말 똑같이 하는데 원터치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골대! 골대 맞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대입니다.
우와, 이게 지금 울산 수비가 축풍 낙엽처럼 무너지더니 지금 경기 종료 시간 추가 시간 다 내보다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미크로는 다른 감정의 목소리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너무 정신없는데 오늘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 경기도 원정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홈에서 팬분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인천 최다 출전 유지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만드는 축하하고 뭐 잘된 점은 마지막 예. 딱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뭐 역습에 또 마무리까지 한 부분들은 잘했고 또 교체 카드로 또 활용하는 선수들이 지금 뭐 외국인 선수 특히 에르난데스나 제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흐름의 템포에 못 쫓아가는 또 사실 또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감기 기운에 또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마무리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는 또 잘했다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뭐 울산한테 경기를 이긴 것 못지않게 지금 오늘 경기를 이제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스플릿까지는 지금 딱 11경기 한 바퀴 남았는데 좀 더 자신감과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무고사의 합류로 인해 가지고 팀 분위기가 더 상승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곧 있을 홈 대전과의 어떤 그런 결과가 앞으로의 어떤 중요한 또 올 시즌의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enjoying, working, feeling. Dreaming. IFES.